오늘 이 누가복음 5장 17절서부터 26절까지 모두 9절인데 중풍병이 걸린 환자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죠.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하고 또 우리가 한 3년 전 봤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마가복음 2장에도 보면 이 유사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에 따라서 이 사건을 조명하는 관점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누가의 관점은 뭘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 이 사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관점을 던지는 것일까를 좀 보도록 하죠.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서두에 뭐가 강조가 되어지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항상 이렇게 병든 자를 일으키고 치유를 선언하실 때에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선포를 상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두 사도가 성전으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별명되어진 미문에 늘 사람들에게 떠매어 앉혀지는 다리를 쓰지 못하는 환자를 일으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부터 드디어 사도행전의 이 역사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임하기 시작했다는 치유의 사건입니다. 지금도 선교지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신묘막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됩니다. 전혀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비틀려진 인생으로 사탄의 종로로 닫은 그 현장에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이 들려지면서 그 사슬이 풀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런 신비스러운, 우리가 신비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신비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무엇과 맞물려야 되죠? 치료만 남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지하는가. 이것과 맞물리지 않을 때 그 치유의 사건은 차짓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은사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빠질 수가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기적과 현상이 나타나는 곳에는 우리가 유심히 조심히 살필 기준 하나가 이것이 말씀이 지지하는 현상인가. 그 잣대를 항상 들이대야 돼요. 그래야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도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랬는데 지금 그 현장에 예수님과는 썩 관계가 늘 불편한 한 무리가 앉아 있어요. 누구죠? 서기관 또 바리새인 율법사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죠?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분들이 여기 왜 왔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렇게 썩
선한 의도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뒤에 전체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놓고 시비를 일으킵니까? 순응합니까? 시비를 일으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정확히 얘기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수첩 들고 받아 적는 마음으로 온 거예요. 뭐 하나라도 꼬투리가 잡히면 당장 죄목을 걸어서 어찌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앉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집안에 보통 이 집이 누구의 집일까 학자들 간에는 의견이 분분한데 전체 성경의 흐름상 베드로 장모의 집이 아니겠는가라는 말들을 합니다. 자, 문제는 중풍병 환자 한 분이 침상에 뉘어져서 네 명의 친구들에 의해서 떠매어 옵니다. 물론 누가복음에는 4라는 숫자가 정확하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친구 넷이 모서리 하나하나씩을 붙들고 이 친구를 떠매어서 이 현장까지 들고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성경을 볼까요?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여긴 그냥 사람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파가 그 집 입구까지 꽉 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환자가 절박한 마음으로 스스로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깨에 떠매어져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문이 막힌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막혔다고 되어 있죠?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성경에는 무리들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뭐 2, 3년 주기로 발간되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통계가 늘 나와요. 보면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그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옮긴다는 이동의 통계가 아니라 왜 예수를 완전히 떠나게 되는가?의 1순위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무리 속에는 저도 여러분도 포함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죠. 이 사람들 때문에 정작 치유가 절박한 이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파라독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 표기가 됐어요. 원문에 파라독사라고 되어 있어요. 파라독사. 이 파라라는 말은 어긋나다. 독사라는 말은 의견 또는 견해. 뭐 이런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관점이 의도가 견해가 빗나갔다. 그걸 보통 우리가 역설이라고 하죠. 오늘 이 환자 치유의 기사가 그 역설로 마무리가 됩니다. 역설. 기독교가 사실은 전 사건 스토리가 역설 아닙니까? 또 우리 구원의 스토리 자체가 역설이에요. 죽어야 살고 살고자 하는 죽게 되고 전부 역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 때문에 안으로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여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의 기록을 보니까 네 명의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일찍이 이 지금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의 이 피폐된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겠죠? 그리고는 예수님의 소문을 어쨌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용신을 할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밖으로 나가서 이 히브리인들의 가정 구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집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대개 뭐 2층 구조가 거의 없죠. 그냥 단층인데 항상 그 지붕 위는 일상생활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르는 밖으로 난 계단이 어느 집이건
보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계단을 통해서 지붕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성경대로라면 기와를 뜯고 또는 지붕을 파내고 이제 그 사이로 조준을 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쯤에서 청중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구멍이 뚫어지는 거예요. 조금 그 문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늘이 갑자기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환자 하나가 줄로 매달아져서 예수님 앞으로 떨구어 뜨려지는 겁니다. 그 광경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이게 뭐지? 지금 한창 진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어지더니 수족을 못 쓰는 환자 하나가 매달아져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중풍병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정확하게 마비된 자입니다. 자, 이 환자가 그 시대를 그려내고 암시하는 어떤 아이콘이에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성경입니까? 그들이 성경을 잘 지키려다가 만들어 놓은 부칙들입니까? 그렇죠. 그들의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부칙들이에요. 성경은 아니에요. 그게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것을 책으로 집대성한 것이 미시나죠. 미시나. 미시나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미시나를 주석한 것이 돌아다니는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미시나와 탈무드는 전혀 다른 책은 아닌데 이렇게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아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우리 이렇게도 한번 해보자. 아, 요거는 좀 약하다. 금식을 작년까지는 1년에 열흘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40일 하자. 이렇게 자꾸 규칙이 만들어지고 그 규칙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집대성되어지면 무슨 책이 된다고요? 미시나라는 책이 돼요. 근데 이 미시나라는 책도 후대의 사람들이 읽을 때는 배경도 잘 이해를 못하고 또는 해석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석해 놓은 책이 뭐라고요?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이런 서기관들과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적으로 치자면 나름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열심을 갖고 있었던 말하자면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향이 굉장히 비틀려지고 잘못돼 있었죠. 그런 것들로 온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옥죄어 오다가 이제는 거의 질식할 상태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숨만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완전히 그들의 의식구조가 마비된 상태에 있었어요. 뭔가 이게 율법에 중독이 돼 있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상징하는 병명이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비된 환자. 침상에 누워있는 자예요. 여기서는 중풍병자로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가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지는가를 한번 보십시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앞을 보십시다. 오늘 전체 이 누가의 기법을 따라 이걸 스토리로 읽어볼 때 죄사함이 먼저 선언되었습니까? 병이 먼저 나왔습니까? 어느 쪽이 먼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 일치하게 마가복음에도 정확하게 죄사함이 먼저 선언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사함의 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굴 가리킬까요? 그 침상을 메고 온 환자의 친구들입니다. 환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에요. 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은 누굽니까?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버지 믿음 보고 아들을 구원하시나요? 구원이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상당한 그 묵상과 신학적 유추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믿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들의 그 불굴의 의지가 녹아진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 믿음이 없어요. 단순히 뭐만 있을 뿐입니까? 친구의 오랜 병상에 대한 절실함과 안타까움만 있을 뿐이에요. 이 정도 메고 나올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친분을 가진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나 메고 나오진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이 뭘 봤다는 얘기일까요? 그 사람들이 지붕에 기어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릴 정도의 그런 어떤 불굴의 믿음, 그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한번 상식선에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집안에 누가 오랫동안 병치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소식에 동네에 용한 사람이 찾아왔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안 가겠어요? 저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아유, 가고 말죠. 가고도 남죠. 어떻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믿음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신앙적 측면에서 믿음을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그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숫자가 마가복음에는 몇 명으로 소개되어 있습니까? 네 명이에요. 4는 성경 전체에서 언제나 무슨 수입니까? 동서남북 세상수입니다. 지금 이 유대 땅을 뒤엎고 있는 오랜 세월의 율법주의에 빠진,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이 피폐되고 말라 비틀어진 마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여기서 뭘로 표현했다고요? 중풍병 환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공고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들에게는 뭐만 남았어요, 지금? 이 친구들을 대변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남은 겁니까? 안타까움과 회복을 위한 열망과 회복을 위한 갈증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상에 누워진 병자의 상태와 이 친구들의 상태는 사실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태를 그대로 설명하는 이중적 이야기 장치입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네 사람은 사실 뭐밖에 지금 없는 겁니까? 아, 우리 친구가 좀 빨리 좀 고쳐졌으면. 이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식음을 전폐하듯
말라 비틀어진 마비된 상태에 누워있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죠. 예수님이 그걸 판단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한 가슴 복판을 파고드는 심정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미워져 오는 거죠. 창자가 동갈이 나는 아픔을 겪는 거죠. 끊어지는 아픔이라고 그러죠. 끊어지는 아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먼저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뭘 선언해버려요? 내 죄를 사한다는 선언을 해버려요. 이것은 종교적인 선언이에요. 단순히 육신을 고치는 물리적인 선언이 아닙니다. 곧 그 말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뭘 판단하신 겁니까? 이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구나. 그걸 영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셨다고요. 죄의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오전 말씀을 통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고 그랬죠? 합당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합당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요? 모든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 뭘 근거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킵니까? 죄 없으신 거룩함으로. 그분만이 우리를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죄 사함을 선언함으로써 첫 번째 자기가 이 땅에 온 본래의 목적,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죄를 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때 그 자리에 수첩 들고 앉아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21절을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절묘하고 교묘한 반응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 이 당시 개념과 상황으로서는 100번 타당한 이야기예요. 죄사함의 권세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근데 사실 종교 지도자들도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병을 앓던 사람이 우리 지난주 몇 주 전에 나 환자 이야기가 등장을 했어요. 고쳐지면 어떻게, 지난주군요. 산새 두 마리로 한 마리는 잡아 피를 흘려 산새에 묻힙니다. 그리고 피가 묻은 산새는 자유롭게 놔줘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지사장은 일주일 동안 그를 구별해 놓았다가 환부를 살펴본 다음에 정결하게 되면 죄사함을 선언합니다. 그것은 지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을 대리한 방식이었어요. 사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지가 하지? 그거를 이게 뭐라니까 노골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골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 기분 나쁨을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은 뭐예요?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누구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런 방식을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절차 없이 바로 현장에서 즉결 처리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더럽죠. 저건 뭐지? 그러면서 노골적으로 야,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네가 하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신성모독이로다. 말은 곱게 하는데 속내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 알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런 뜻입니다. 22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말은 곱게 했다 그 말이지만 내용인 즉슨 지가 뭔데 우리 일을 대신해 이 뜻입니다. 그러자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어떤 번역성경에는 보니까 그 생각을 완전히 아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전히 아시죠, 당연히. 아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죠. 뜨끔하도록 물은 거죠.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부모들이 그 자식들 하는 짓을 몰라서 물어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뜻 아니에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 마음속에. 그러자 그 대답을 듣지 않아요. 왜? 알고 있는데 뭐하러 듣습니까? 그 대답을 들었다는 본문이 없죠?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여러분들은 어느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부터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또는 서기관이다 또는 율법교사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 대답을 들으라고요.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기 앞에 어느 분인가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게 쉽다 그랬어요. 정답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런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종교의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이라는 선언이 더 쉬운 겁니다. 근데 정작 할 수 없는 게 뭐죠? 이들은 고쳐낼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내를 정확히 아시고 뭘 선언하시죠? 그 아직도 환자는 나아졌습니까? 안 나아졌습니까?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환자를 향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첫째 뭐라 그러죠? 일어나라. 두 번째는요? 침상을 가지고 세 번째는요? 집으로 가라. 세 가지를 명령했어요. 정확하게 신성모독 운운하면서 시비를 걸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멋진 역설을 드러냅니다. 그거는 너희들이 대리하여 선언할 너희들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죄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죄를 살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예수님이 전면에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종교적 형식과 절차를 밟는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주제자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뻘쭘하게 만드는 사건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메시아적 차원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사하는 선언으로 끝나버리지 이 환자는 왜 고쳤을까요? 여기에는 혹 우리가 갖게 될 어떤 사고의 위험성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영적인 치료만 담당했습니까? 전인적인 치료를 담당했습니까? 전인적인 치료를 담당한 거예요. 결국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도 그 원천적인 원인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서부터 기인된 증상들이죠. 하나님과 단절로부터 찾아온 죽음의 냄새들입니다. 죽음의 그림자들입니다. 자연히 죄사함의 선언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따라와야 되는 게 뭐죠? 영육간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그 침상은 적어도 이 환자에게는 고침을 받은 이분에게는 어떤 침상이었을 것 같습니까? 평생 그 자리에서 마비되어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던 자리입니다. 그걸 들고 일어나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돌이키도록 하는 궁극의 목적지가 어딥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있던 이 광경의 전 과정을 목격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뭘 목격한 거예요? 파라독사를 목격한 거예요. 역설을 목격한 거예요. 그들 뇌리 속에는 저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뭐만 붙들고 있었던 겁니까? 절차와 형식만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정작 이들의 대화의 논증을 보면 이 환자가 얼마나 고통에 묶여 있었고 얼마나 생명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으로 인생을 살아내는가에 관심이 없어요. 벌써 그들이 사용한 모든 용어와 그 용어의 용례를 보면 종교적 형식과 그 절차에만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인 걸로 그대로 폭로가 됩니다. 어쩌면 기독교가 생명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이런 오류에 넉넉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3.1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5년이 넘었는데 5년 동안 이렇게 몸으로 체득되는 큰 진리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고 항상 십자가에 착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선교입니다. 계속해서 나가야 돼요. 복음 들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 앞에 온몸으로 맞서보고 그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 고통받는 영혼들을 눈으로 만나야 돼요. 그럴 때 이 가슴에서 하나님께서 지펴주시는 그 생명의 냄새를 만나야 됩니다. 무심히 던진 복음 앞에 온 인생이 변화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그 꿈결 같은 장면들을 만날 때 여기서 교회에서 가두어져가지고 여기밖에 모르고 그냥 조금 무슨 일 있으면 섭섭하다 그러고 섭섭하겠죠. 그런데 글쎄요. 그럴 때 선교지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럼 확 치료가 돼요. 확 치료가. 그 죽어가는 생명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느 어머니는 자녀들 공부 관심 없고 그냥 너희 인생의 11조를 좀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도포하게 나오는 엄마도 있다고 그래요. 멋진 엄마예요. 멋진 엄마예요.
우리가 뭐 천년만년을 이 땅에 머물다 가겠어요? 길어야 백년인데 앞으로 백세까지는 살 것 같아요. 네? 요즘 워낙 환경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100년밖에 안 되는 이 순례길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뭐 돈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거 다 새끼 씹어먹고 가겠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돈 버느라고 그 사람은. 생명 전하다가 생명 살리다가. 그런데 그걸 잃어버릴 때 교회는 형식을 따지게 되고 비본질에 목숨 걸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럼 교회는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3.1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은 여름 겨울 네 달 가지고 부족한 것 같아요. 1년 12달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아니 정말이에요. 선교 달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의 달이. 1년 12달 돌려야죠.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둠의 땅에 이렇게 마비되어 비틀어져가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면서 늘 가슴을 데우고 두서없고 논리 없는 복음이라도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말하기만 하면. 내가 이번에 쿠바 가서, 아, 참, 저 쿠바 갔다 왔거든요. 그 얘기를 안 했네. 목사님 선교하는 걸 가만히 봤어요. 저렇게도 선교가 되는구나. 그걸 느끼고 왔어요. 그냥 그 할렘가 같은 골목에 지나다니면서 아무하구나 얘기를 해요. 아무하구나. 예? 그 뭐 별 얘기도 아니에요. 무슨 그렇다고 예수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쿠바에 그저 소소한 시민이 되어서 그 색채 짙은 그 푸른 하늘 아래 그 쿠바의 뒷골목 거리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놀랐던 것은 그 카리브해 그 해안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라는 허술해도. 근데 하늘이 아름다우니까 모든 허접한 거리들이 다 그냥 화보가 돼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푸른 빛깔 마냥 밀려 들어가면 다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또 한 주도 그런 생명 만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